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치 태풍 같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온종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네, 시설물이 날아가고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양혜승 기자입니다. 100mm 비가 쏟아진 해남군 북일면. 제대로 서 있는 벼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농경지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무겁게 나달이 맺힌 벼가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줄잡아 수십 헥타르에서 벼가 쓰러졌고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면 피해는 늘 것으로 보입니다. 10일만 기당이 좋았으면 수확이 좋았을 것인데. 나주에 내린 비가 100mm에 육박하고 함평과 목포 지역 누적 강우량도 70mm를 넘어서는 등 가을비 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어놓은과 달리 긴 가뭄을 겪어왔던 밭작물에는 도움이 됐고 농민들은 배수로 정비에 분주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묽고 물을 빼줘야 되니까요. 가시려면 논이 말라야 되거든요. 시간당 31mm의 장대비가 내린 목포 도심 일부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배수로에 낙엽이 쌓여 불어난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진 목포는 오후 만조 시간에 지하에서 역류한 물로 부두가 도로가 일시 통제됐습니다. 네, 당초 수위는 예측 수위가 5m 오는데 최근 그 지구 온난화와 슈퍼문 현상으로 인해서 예상 수위보다 30cm가 더 들어왔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나주에서는 아파트 주차장 마감재가 바람에 뜯겨 차량 6대가 파손됐습니다. 광주 도심에서는 강풍에 넘어진 철골 가설물이 고압선을 때려 700가구에 20여 분간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나무가 쓰러져 주택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